SH님은 매도 몰라. 여기서 올리면 날라갈 것 같아. 일단 지정판 빼고 매도 탔고 매도 유리 다 매도 타셨네. 그렇지, 출발 좋게 아래로 쏟아버려. 오늘까지 깔끔하게 묶고 기절해버리자. 그냥 주말 푹 쉬자. 후딱 와. 아무튼 7시까지 여기서 버티면 나는 올라갈 것 같아요. 7시까지만 한번 보죠. 182 저기를 제껴부려야 되는데 여기가 갈림점인 것 같아. 프리장 때 지근지근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좀 떨어뜨려 놓느냐, 그 갈림점인 것 같네요. 무서워. 무서워. 큰 게 무섭다. 한 9분 남았어요. 볼만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거래량이 워낙 없었어서 오전부터 계속 스타트. 이야, 볼만하다. 야, 따 씨빵,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잡는다고? 이거를 매수를 잡고 매도를 잡는다고? 참 대단하신 분들이요. 따 씨발 무섭다. 야, 이거를 왜 잡어? 잡으면 안 돼요. 야, 대단해. 오늘 진폭이 좁아서 위아래 다 제꼈네. 미친놈들이다, 이거. 10초 만에 다 제꼈어. 이야, 볼만하다. 야, 하았다. 어떻게 맨날 매일매일이 무섭냐. 오늘 진폭도 얼마 안 돼가지고 올라갈 자리가 허벌나게 많은데. 오늘 80호 진폭에 갇혔어서 어제 내린 거 다 잡아먹겠다고 나스닥이 지랄해버리면은 이거는 도대체 몇백포짜리 상승이 나올지도 모르겠고. 아따, 로켓이네 그냥. 11시까지 관망하겠습니다. 11시까지 관망.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는 이 지표는 내비둬야 돼요 그냥. 매수로 잘 어떻게 잡았으면 묻겠지만 매도로 잡았다고 해봐. 끔찍하다 정말. 잘못 판단해서 매도로 잡았다 해봐. 정말 끔찍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코비. 이 새끼들 방향을 숨긴다. 어디로 제끼려고. 참 무섭다 안 움직이는 게. 본장 스타트. 야, 심각하게 조용한데? 오늘 뭐 하려고. 아, 왜 무섭게 왜 이러냐. 소름 돋는다 진짜로. 무서워. 왜 이렇게 헛가도 조용하고 차차도 조용하고. 어디로 죽이려고 그래. 어디로. 조심합시다. 조심해요. 오늘 방향이 어디로 한번 나올라나. 야, 이 새끼들 살랑살랑 꼬시네. 살랑살랑 꼬신다. 들어와라 들어와라. 죽여줄라니까 들어와라. 이러고 있는 이리 와. 미친놈들 안아줄게. 매도가 유리한 것 같은데 일단은. 근데 아래가 자꾸 받쳐서 문제야 지금. 자꾸 받치면 올라가거든. 매도가 유리한 것 같긴 해. 이대로 끝나진 않을 거거든. 새끼들이 저거 지표 때 희마리를 다 썼나. 왜 이렇게 또 딸려 힘이. 이러면 난 할 게 없는데. 진짜 이러면 난 할 게 없는데. 뭐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를. 오늘 장세에 좀 기대를 했더만 이러면 내가 할 게 없어요. 코비! 아니 차트에다가 고양이 한 마리를 그리려고 해. 미친 새끼들이. 고양이를 그리려고 한다니까. 이게 또라이 아니에요 이것들. 눌림인가 저항인가. 왜 저렇게 애매한 데서 비비고 자빠졌냐 좀. 아예 올려놓지도 않았고 아예 내려놓지도 않았고 중간에서 비비고. 지치네 지쳐. 그림을 그리고 있네. 일본봉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
그래요, 내려. 그러면 내리면 따라갈게. 더러운 새끼들. 지금 다들 매도 잡고 계신가요? 매수 잡고 계신가요? 매도가 맞나요? 매수가 맞나요? 내가 봤을 때 여기서 밀리는 게 맞는데 여기서 올라가면 위로 날아갈 것 같은데. 일단 지정가 빼자 저거. 에스에이치님은 매도. 몰라, 여기서 올리면 날아갈 것 같아. 일단 지정가는 빼고. 매도 탔고 매도 유리 다 매도 타셨네. 방향이 아예 안 나오면은 말을 안 해. 방향을 줄 듯이 움직여. 분봉 마감 해주고 나서 그 방향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데 다음 분봉에 꺾어서 잡아먹어버려. 또 이게 뭔가. We gotta say goodbye for the summer, darling.